시하는 228페이지에 7 도시형사를 대학 보십니다. 별표 하나 되어 있는데 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우선 도시형생활 대학 보시면 도시 지역 안에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 건설하는 것을 도시형생활대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대획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지 500세대, 1000세대 만든다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대획의 종류는 1. 단지형 연립, 2. 단지형 다세대, 3. 원룸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원룸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3개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은 공동주택이고 원룸주택의 본질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이면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형태로 건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독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다가오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가오택은 광해 단독택이지 공동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3번 원룸형 주택과 관련되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십니다. 각 세대에는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실 부엌이 바로 주택과 비주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 학원이 있는 건물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은 아닙니다. 탕비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엌은 없습니다. 이 욕실과 부엌이 주택과 비주택을 결정하는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침실과 보일러실이 함께 있다면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욕실과 침실이 한 공간을 구성하게 되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끔 투룸, 1.5룸이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원룸주택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세대 주거지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원룸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최대 규모는 50제곱미터까지. 반면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을 건설하게 되면 국민택 규모로서 세대 주거지 면적을 8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도시지역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는 8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첫 번째 게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에는 도시형 생활대학과 그 밖의 대학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주택과 도시형 생활대학을 하나의 건물에 건설하게 되면 주민 상호간에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한 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5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빌라를 만들게 된다면 그 빌라 형태는 세대당 한 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므로써 0.5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가 더 부지 면적을 줄일 수 있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이게 더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시형 생활대 형태로 만드는 것이 확보할 면적이 좀 적게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도시형 생활대를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게 되는데 만약 일반 주택이 10세대이고 도시형 주택이 10세대라면 주차장은 15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에서 차를 보유하고 이 도시형 주택 주민이 먼저 퇴근해서 주차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 주택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리에 남이 주차시켰다 해서 주민 상호간에 다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살택과 도시형 생활택을 제외한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주차장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다만 원룸택과 주거 전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부터 주택 한 세대 가로 해놓습니다. 보통 원룸택을 건축하는 자는 대지 면적이 100평 정도에 이르는 단독택 소유자가 단독택 소유가 오고 그 자리에 원룸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룸택의 세대당 주거적 면적은 최대 50제곱미터인데 이 5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15평짜리 집이거든요. 이곳에 일가족 4명이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룸택을 관리하기 위한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주택을 딱 한 세대 만들 수 있는데 그 크기는 얼마 돼야 된다? 85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하는 주택 딱 한 세대만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85제곱미터가 안 된다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준주거적 또는 상업적, 준주거적 또는 상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원룸택과 도시형 살택 외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하나 이해하십니다. 현재 도시형 살택과 관련된 개념 보셨고 도시형 살택의 건설 기준에 대해 함께 보셨는데 우리가 생략하고 건너뛴 것이 단정 연립택과 단정 다세대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건너뛰셨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문해서 확인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원룸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함께 보시면서 원룸택은 공동주택 형태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욕실과 부엌을 확보할 것,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원룸택은 최대 주거전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 지하층에는 둘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원룸택과 관련된 건설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데 최대 건설할 수 있는 규모는 50, 30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으로 도시형 생활택과 도시형 생활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도시형 생활택 중에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은 예외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저 일반 주택의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해야 되고 딱 한 세대만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룸택을 건설하는 장소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면 대지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비싼 땅이거든요. 그 용도 지역이 상업적과 준주거지역이라면 원래 일반 주택은 딱 한 세대만 그리고 주거지면적 제한 받는데 이런 제한 없이 일반 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과 준주거지역에 건설한 원룸택은 일반 주택 두 세대, 열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고 세대 주거지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건 85제곱미터 초과건 관계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주택법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종시의 지하철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하철 역사 0.5km 이내 지역은 모두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고
1km 이내 지역은 준주거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연기군일 때부터, 연기군일 때부터 단독택을 한 1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단독택이 한 3, 40년 되었다고 하면 바람 숭숭 잘 들어오고 더울 때 엄청 덥거든요. 그 친구에게 인생 바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지의 소유권을 모두 나한테 맡겨라고.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소유권 맡기는 것은 위탁이다, 신탁이다. 시옷자로 시작하면 소유권이고, 소유권 맡기는 것은 신탁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넘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기 때문에 0이고, 0을 맡기는 것은 위탁.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의 땅을 금융에 대출받게 되면 대충 한 건설 공사 비용으로 7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1층은 상가 만들고, 2층, 3층, 4층은 원룸택 만들고, 그 위에 30평 규모에 해당되는 85m 일반 주택 한 3개 만들어 놓으면, 어릴 때부터 친한 삼총사라 불리우던, 그리고 여자분들은 칠공주라 불리우던 분들이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친구는 두 명이 잘 안 됩니다. 홀수가 중재자 있어야만 오래 관계 유지하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8번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나오는데,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오는데, 여기 부대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주택단지 생활할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하고, 복리시설은 있으면 좋은 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은 꼭 필요한 것이다,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 유치원은 복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가 갖춰지게 되면 걔는 꼭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다? 꼭 있어야 된다. 걔는 부대시설이고, 걔는 부대시설이고, 유치원이나 단지에 상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리시설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종류와 복리시설 종류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간선시설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로 상하수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기간시설 추정 놓습니다.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간시설 추정 놓습니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세 개 가로 해 놓으시고, 이 세 가지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은 간선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만 인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이 주택단지 안에 전기를 단지 밖에 전기와 연결시켜야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3개 전기시설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는 것은 1, 2, 3 중에 어디입니까? 3번. 그래서 3번은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 해서 기간설이고, 1번, 2번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1번. 그래서 기간설과 기간설을 연결시키는 연결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끔 1번 국도와 3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갈아타는 도로를 간선도로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는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이 단지 내 도로가 부대시설입니다. 이 단지 내 도로는 주택단지 밖에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연결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라 하고, 이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인데, 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 넘게 되면 부대시설이고, 여기까지만을 진입도로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밖에 일반 도로 연결될 때까지를 진입도로라면 이 간선설은 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주택단지 밖에 기간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해야 되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25층짜리라고 하면 1층부터 25층까지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정압조정실이라는 게 없으면 가스가 특정한 층에 몰려 폭파사고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압조정실을 단지 경계선까지 설치하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정압조정실을 발로 몇 번 차면 얘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종합조정시설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어줄 필요 있죠. 여기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고 지역난방시설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차단기가 있거든요. 그 차단기를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단 밸브를 잠궈버렸을 때 겨울에 모두 추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난방시설과 관련된 차단 밸브를 주택단지 안에 안전한 곳에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지 경계선까지를 간선시설로 삼지 않고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 일부를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이라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개념은 단지 안에 기관설과 단지 밖에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일부 기관설도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킨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주택법의 용어 정의란 말이 있습니다. 양가를 1번입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설 건설하거나 대지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철도부터 가로해놓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20m 동그라놓습니다. 폭 8m 이상의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 8m 동그라놓습니다.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할 수 없고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가로 해놓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는 한 개 주택단지이다.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일반 아파트단지에 관리사무소는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 조성된 이후 고속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이 고속도로 넘어 공용부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이곳에도 관리사무소를 따로 만들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택법을 제가 분명 2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로또 구입하시게 되면 로또에는 자동, 수동 그리고 반자동도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자동 하게 되면 번호를 20과 8 놓고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 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 28을 이용해서 반자동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억 안 나시죠?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만 28. 그래서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이분 잘 살고 계시겠습니까? 못 살고 계시겠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로또 1등 당첨했을 때 절반을
사모님께 줬거든요. 그 사모님이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남아있는데 그분께서는 워낙 팔랑기셔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시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3년도 안 되어서 그분 부유한 거는 싹 다 날리시고 사모님이 하고 있는 고깃집만 잘 되고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공구와 공구의 구분 기준 찾았습니다. 여기 공구란 한 개 주택단지를, 한 개 주택단지를 분리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번 찾으셨죠? 공급할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최근 서울이나 세종시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잘 됩니다. 그리고 부산까지도 분양 잘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는 게 대대부가 제일 분양 잘 되고 그 다음이 세종시와 서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거래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항상 청약통장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면 좀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하는 경우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 외 지역은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잘 된다, 분양 잘 안 된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600세대 이상, 뭐 1000세대, 2000세대 하게 되었을 때 한 번에 아파트 분양했는데 청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사업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분양 잘 되는 지역인지 파악하기 위해 600세대 이상의 단지 중에 300세대 정도만 미리 건설하고 분양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분양이 잘 된다고 하면 나머지 세대도 함께 건설해서 공급한 형태를 공구별 주택건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구별로 시기를 달리해서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단지 규모는 얼마 이상일 것?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라고 하면 1공구 300, 2공구도 300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각 공구마다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라면 1공구 300, 2공구 300 돼야 되죠. 그런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한 주택단지의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0세대 이상 되는 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취신 이해시겠습니까? 그게 이해하셨다면 바로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 호수는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공구별 세대수는 몇백 세대 이상? 공구별이란 말 나오면 300. 전체 세대란 말 나오면 600. 그걸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공공택지 있습니다. 여기 공공택지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공이란 말 쓰게 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땅이 있다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취득합니까? 환지방식으로 취득합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수용방식.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환지방지 나오면 그것은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생각만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4번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 찾으셨죠? 별표 3개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법정 세대수는 하나인데 40평대는 한 평대 아파트를
출입문 따로 두고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각각 확보하고 있는 공동댁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택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꼭 기본서에서 주택법 강의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꼭 보시고 문제풀이 넘어오셔야 됩니다. 주택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면 읽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요약집을 기본서처럼 강의하려고 하면 2시, 오늘 2시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2시 반 안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세대 구분공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번이 개정되었거든요. 우선 1번을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 사업계획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1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 세대별로 각각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그리고 2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할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할 것. 2번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 구분공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지점의 차계가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택의 경우 1번입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건설 기준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얘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었고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처음에는 한 개 세대였는데 얘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고 세대 구분형 공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애초 주택 내부 구조가 통합된 구조이다, 분리된 구조이다. 분리된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정 세대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현관 각각 배치되어 있고 욕실 부엌이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인 세대는 20평대에 거주하고 10평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아니면 그 반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애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향후 주인 세대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구분된 공간을 통합해 사용할 필요 있죠. 반면에 얘는 원래 한 개를 두 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통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능한 구조에 건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공택입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입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에만 필요합니다. 얘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공택에 건설 기준으로 설명되게 되면 그 쯤은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은 전체 세대 중에 또는 전체 주거지역 면적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100%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얼마까지만? 3분의 1. 만약 공동택 단지의 규모가 600세대라고 하면 600세대 중에 200세대는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300세대 전체를, 600세대 전체를 세대 구분형 공대로 건설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공동대 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서 2번 보게 되면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할 것. 3번 찾으셨죠.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동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이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종전에 한 세대였던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몇 세대까지? 두 세대까지.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는 64평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저 64평짜리 아파트를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만들게 되면 딱 몇 세대? 두 세대. 그래서 저 60평짜리 아파트를 10평씩 6개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 포함하여 몇 세대까지만? 두 세대까지만 세대 구분용 공택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세대 구분용 공택 만들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 공택 만들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만약 사업계획 수입마다 세대 구분용 공택을 애초 만들게 되면 전체 세대가 600세대라고 하면 얼마? 200세대. 기존 아파트가 600세대라고 하면 기존 아파트 600세대라고 하면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용 공택 만들 수 있는 것은 60세대만. 그리고 저 600세대 아파트는 10개 동으로 각각 60세대씩 한 동을 구성하게 되면 저 한 동 6세대 중에 3분의 2인 20세대만 한 동의 20세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전체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용택을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동택을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세대 구분용택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10분의 1까지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세대 구분용 공택이 있는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애초 만들어질 때 세대 구분용 공택이라면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얘는 주차장이 얼마이다? 기본 600세대입니다. 주차장이 600대라고 하면 전체를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하면 법정 세대수는 600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1200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면 단전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에서는 그 차량을 모두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용 공택은 생활환경이 좋아진다,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규모가 3분의 1까지입니다. 대신 얘는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할 수 있는데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만들게 된다면 얘는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생각 안 하고 만들어졌다. 그냥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 구분용택 만들어진다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용택을 애초 만들었던 것처럼 3분의 1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만들게 하면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분명 대두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분의 1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만. 그래야만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애초부터 세대 구분용택을 만들 걸 예상해서 과밀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얘는 애초에는 일반 주택이었기 때문에 일반 주택단지였기 때문에 그 생각 없이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세대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 환경이 악화되게 될 겁니다. 그 악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 10분의 1까지만 세대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셨다고 하면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통합 가능한 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건설 기준이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세대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 아니죠. 얘가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분의 1이란 말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체 세대의 10분의 1, 동의 3분의 1. 얘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세대 공동주택 만들어졌을 때 기준입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그게 틀린 질문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만 오래 잘해주시면 됩니다. 건강주택은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리모델링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잠깐 확인하십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업 대선 리언 232페이지입니다. 사용금사부터 15년, 15년 동안 해놓습니다. 경과된 공세액을 각 세대 주거지역 30%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 증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세대 주거지역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인 경우에는 40%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리언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 내 기존 세대에서의 15% 범위 내 세대수 증가하는 증축 행위, 기존 세대수의 15%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천합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경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로 해놓습니다. 기존 층수가 15층 이하라면 최대 3계층 증축할 수 있고 한 줌 밑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의 경우는 최대 2계층까지만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그리고 B입니다. 수직 증축 당시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경우 해당 건축물, 건축 당시에 구조도 보유하고 있을 것. 구조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선 얘를 잠깐 봐놓습니다. 리모델링은 별표 돼 있으시죠?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링을 주택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개축까지 포함시킵니다. 주택법에는 개축이 또 없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하자 담보층이라는 몇 년이다? 10년. 만약 리모델링이란 기본적인 본질이 수선하는 것이거든요. 고치는 것이거든요. 만약 사용 금사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리모델링 고치는 것이라면 누가 해야 된다? 사업체가. 10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하자 담보책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소유자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리모델링은 그 비용을 소유자 부담하겠습니까? 사업체가 부담하겠습니까? 제발 사업체라고 해주십시오. 만약 소유자라고 해주십시오. 만약 사업체가 비용 부담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결과이고 리모델링은 10년 경과된 때 이루어지는 공동대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주택법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 당연히 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통과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A, B, C 등급이 나오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할 수 있는데 만약 D등급과 E등급 나오면 그때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은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경과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5년 경과된 상태에서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뭘 통과해야 된다? 안전진단. 그러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되어 이런 절차를, 이런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현재 증축할 수 있는 것은 공동택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관계란 말 들었는데 주물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가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한도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유 부분과 관련되어 증축하게 된다면 원칙적인 증축 범위는 기존 주거적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세대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얼마까지? 40%.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말을 확인하십니다. 오늘 85 이하는 국민대 규모이고 85제곱미터 초과도 봤습니다. 원룸택을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하고자 한다면 일반주택 딱 한 세대이고 그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할 것.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되어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세대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공용 부분은 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그 형태는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형태와 층수를 달리하게 되는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아파트 단지가 200세대가 살았는데 20세대, 30세대가 더 살게 되면 이 주택단지의 삶의 질은 향상되겠습니까? 저하되겠습니까? 저하되게 됩니다. 바로 과밀화 현상 때문에 저하되게 되는데 가끔 좁은 사육장에 키워지게 되는 닭들 보신 적 있습니까? 비좁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과밀화 현상이거든요. 그러한 과밀화 현상이 예상되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의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해결하기 위한 방책 필요하죠. 그래서 세대수 늘리더라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만 더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 과거 200세대 각각 10평씩 가지고 있던 대지 지분은 230세대가 된다고 하면 대지 지분은 갖다 줄어든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한 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나는 권리 변동 처음 들어본다? 표정의 분이 처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세대 중간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였을 때 이곳에 공급되던 기반시설, 전기, 수도, 주차장 등은 200세대면 충분했는데 230세대가 살게 되면 기반시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저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지 아주 많이 부족한지 그거 따지는 것은 어디에 간다? 기반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계획법이었고 그 국토계획법의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심의 거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실 것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 하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기본이란 말 쓰게 되면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몇 년이다? 우리 공법에는 20자리 없습니다. 몇 년? 10년. 그리고 저 10년짜리 중단기 계획에 있어서는 5년마다 뭐 한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제도가 세대 중간 유원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유원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공동대 건축했을 때 이용했던 내력 구조부 기둥이나 벽을 그냥 놔두고 고치는 형태가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층수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만든 공동택의 기둥으로 층수가 달라졌다고 하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건물 붕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층수의 최대 한도는 몇 층? 3층까지. 15층 이상의 공동택은 최대 3계층,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까지만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앞서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제도인데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얘는 안전상의 문제가 한층 가중되죠. 그래서 얘는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리모델링 인허가 전에 실시했다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허가 받고 두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진단을 몇 번 한다? 허가 전에 한 번, 허가 받은 이후 한 번.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실시한다라는 것을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리모델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증축 동그라미 없습니다. 15년 경과된 공동택에 대해 허용한다. 그래서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대소선형이 아닌 증축형 리모델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받기 전에 뭐해라? 안전단. 이때 안전단은 1차 안전진단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우리가 나중에 보실 이야기지만 미리 한번 보십니다. 리모델링 퇴조합은 시군 구청장의 허가받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퇴조합이 시군 구청장의 허가받기 위해서는 주택단 전체 동그라미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75%, 50% 동의를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75%라고 하면 4분의 3이거든요. 50%라고 하면 2분의 1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75%라는 것만 해놓습니다. 75%라는 것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5번 특례는 그냥 지나가시고 박스 바로 밑에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소유자 전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얼마? 75%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 동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은 얼마? 75% 동의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찾으셨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리시장,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0년 동그라미. 그리고 세 줄 밑에 특별시장, 관리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공부 안 하셨지만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비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10년, 타 당성 검토는 5년,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세부 기준이란 말 찾으셨는데, 세부 기준이란 말 찾으셨는데, 갑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가로에 놓으시고, 입주자 전체 동의, 입주자 전체 동의 주셨습니다. 리 모델링 주택 조합 찾으셨는데, 앞서 보셨던 75%입니다. 그리고 답은 입주자 대표 회의란 말 찾으셨죠. 소유자 전원 동의. 소유자 전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갑은의 입주자 전체 동의와 답은의 소유자 전체 동의 서로 다릅니다. 소유자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고 그 소유자와 그 가족들을 입주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의 경우는 소유자 전체 동의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 동의란 말 쓴다는 것 보시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사업할 때만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와 입주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소유자와 가족을 통칭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입주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나가십니다.